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힘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학기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목은 퀵솔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코딩 부분, 이미 코딩 부분 좀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코딩을 어넬리시스 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임 컴플렉스도 나오겠죠. 많은 레퍼런스가 어베일러블 합니다. 좋은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퍼티션 코드. 이 퍼티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멀지 소프트에서는 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퀵솔트에서는 어떻게 어레이를 나누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티션 코드를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이 퍼티션, 이 퀵솔트 때문에 사실 이 퀵솔트를 발명하신 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홀, 이분은 투어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학계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죠. 뭐 때문에? 예, 퀵솔트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주된 이유죠. 1980년에 받으셨죠. 처음에 발명한 다음에 예, 1960년에 발명하고 1980년, 20년 후에 투어링 어워드를 수상한 그러한 작품에 해당합니다. 아트예요, 아트. 알고리즘을 잘 짜면요. 이렇습니다. 피벗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레이가 있으면 피벗을 우리가 맨 처음에 택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적당한 데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벗을 택한 다음에 피벗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으로 나눌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딩을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는 이 맨 끝에 여기죠. Ace of High를 피벗으로 삼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I는 Low Minus 1. 그러니까 I는 여기 피벗이 있다 그러면 피벗이 여기 있다 그러면 I는 이 왼쪽에서 맨 마지막 부분 여기에 와 있는 I입니다. 피벗 바로 앞에 한번 살펴보시죠. J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일 근데 J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0고 여기가 9이라 그러면 I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약간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I, J 두 개의 인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 while 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J는 0부터 high까지 증가하는 그런 인덱스에 해당합니다. J가 있고 J가 이렇게 증가하죠. So, Ace of J가 피벗이 작을 때만 I가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J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죠. 근데 I는 오직 피벗보다 작을 경우, Ace of J가 피벗보다 작을 경우만 증가하는 거죠. 거기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압이고요. 그래서 때때로 수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피벗보다 작은 값으로 채워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피벗보다 큰 값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맨 나중에 피벗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피벗이 제 위치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i 플러스 1. i가 여기 가리치니까 피벗이 여기로 오게 되면 i 플러스 1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i 플러스 1을 리턴해 줍니다. 요거는 뭡니까? Move the pivot
at the position sorted. 이렇게 우리가 다 정렬을 한 다음에는, 파티션을 한 다음에는, 오직 파티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는 이 pivot value입니다. 그래서 pivot을 자기 위치를 찾아가도록 옮기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pivot이 지금 새로 옮겨간 장소가 i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i 플러스 1을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파티션이 가장 중요한 펑션이죠. 제가 파티션을 여기다가 참고로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레이에 10개의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0부터 9까지겠죠.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는 퀵소트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고 싶은 겁니다. 어레이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어레이가 됐든지 리스트가 됐든지, 여기서는 리스트인데요. 리스트를 전달해 주면 이쪽으로 오겠죠. 퀵소트. 그래서 여기 퀵소트 헬퍼 펑션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정해줍니다. 0부터 9까지 시작한다고 부르고, 퀵소트에 들어오면 퀵소트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퀵소트는 한 번만 여기서 호출했지만, 이 퀵소트 자체 내에서 리컬시브하게 왼쪽 오른쪽을 소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0, 9으로 호출을 했으면 처음에 베이스 컨디션을 체킹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하이가 하이고 로우가 로우겠죠. 뭐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이런 while 루프를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 인덱스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left, right 이렇게 sorting을 해 나가다가 로우가 하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sorting을 다한 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low equal high가 들어오면 이거는 지금 엘리멘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리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ow가 high보다 큰 경우는 어떤 때 일어납니까? 이런 경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left side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리턴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고 좀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파티션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65가 여기 있었죠. 저 피벗이 여기 피벗이 이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92가 피벗 위치로 다시 온 거죠. 그래서 65가 처음으로 수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파티션이 끝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뭡니까? sort left하고 sort right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 10개의 엘리멘트가 있는 것을 파티션을 했고, 그래서 맨 끝에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65가 제 위치에 찾아온 경우입니다. 그것을 보고 sorted라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엘리멘트 한 개가 딱 솔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파티션은, 이 함수는 뭘 리턴합니까? i 플러스 1을 리턴합니다. i는 어디 있었냐면요, 마지막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서부터 계속 증가해갖고 여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i 플러스 1 해야 여기가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i 플러스 1을 리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variable name을 PI라고 정한 건 pivot index라는 뜻입니다. pivot index. pivot의 index를 return해주면 그게 여기로 return 되는 거죠. 처음에 0하고 9이 들어와서 partition을 해갖고 i가 return 된게 6입니다. 그 표시를 여기다 해놨고요. i가 5에서 6로 된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9하고 수합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92하고 수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이 다 끝났다면 여기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qsort left 요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qsort right 요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array에 대해서, element들에 대해서 left, right를 recursive하게 호출하는 거죠.
뭐만 빼놓고요? 요 피바 솔티드만 빼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우부터, 로우는 여기겠죠? 여기 32에서부터 하이까지. 근데 하이, 파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16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81에서부터 92까지니까 거기는 파이, pi 플러스 1, 피벗 인덱스 플러스 1, 81 여기겠죠? 여기부터 끝까지, 하이까지. 그러면 솔트 라이트가 되는 거죠. 솔트 라이트. 요거는 위에 거는 솔트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코딩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퀵솔트가 그래서 아주 상당히 유명합니다. 몇줄안 되는데 아주 강력한 지금까지 나온 솔팅 알고리즘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퀵솔트를 실행하면서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는지를 디버그 라인들을 쭉 프린트 해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합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봤고요. 그러니까 수합이 점점점 일어나면서 작은 값들이 왼쪽으로 몰리는 것을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값들은 92가 여기 있었는데 점점점 오른쪽으로 갔죠. LE1이 여기 있었는데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걸 프린트 아웃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65가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이게 솔티드 된 거죠. 이렇게 솔티드 된 상태에서 왼쪽 솔트 레프트를 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솔트 라이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솔트 레프트 이렇게 써놨습니다. 왼쪽에서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솔팅 레프트 하는 겁니다. 솔트 레프트 하려는 거는 바로 파티션 0부터 5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합이 나지 않습니다. 수합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해봤는데요. 이 파티션 끝에 파티션드 16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제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솔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 두번 했더니 맨첫 번에 엘리멘트 16과 중간에 엘리멘트 65, 두 개의 엘리멘트가 지금 솔팅한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요거를 또 솔트 라이트 해야죠. 솔트 레프트는 할게 없는 거예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게 로우하고 하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솔팅하지 않고요. 솔트 라이트 하면은 1서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솔팅을 하는 겁니다. 파티션 1서부터 5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면 또 32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솔트 레프트 해야 되고 솔트 라이트 해야죠. 솔트 레프트 보니까 엘리멘트가 하나예요. 1서부터 1까지. 이거 솔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솔팅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또 3부터 5까지 솔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파티션 하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수합할 게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수합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점점 가면서 수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다 솔팅이 됐다는 얘기죠. 이번 경우에는 수합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는 수합이 나중에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eft, right를 계속 솔팅해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어레이가 솔팅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피벗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마지막 거를 피벗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들 맨 앞에 거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피벗은 파티션을 적절하게 중간에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어떤 엘리멘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솔팅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피벗으로 삼으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에 거, 끝에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거 3개 정도 해서 중간값을 찾는 거예요. 미디언을 31 이렇게 3개를 차례대로 늘어놓으면 6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의 것을 32를 피벗으로 삼아서 퀵솔트를 돌리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디언을 찾으면 미디언을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것은 그게 여기가 됐든 옮겨 놓으면 되죠. 그리고 솔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예, 스테이블 솔팅. 아, 요 주제는 우리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솔팅이 스테이블한지 스테이블하지 않은지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엑셀 표를 만들면 컬럼이 여러 개 있죠. 네임 컬럼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지 컬럼도 있고 뭐 셀러리 컬럼도 있으면 멀티플 컬럼이 있을 경우 이미 네임으로 솔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에이지로 솔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셀러리로 솔팅을 할 때 그런 상대적인 위치가 가장 덜 바뀔 수 있도록 그 상대적인 위치를 킵하면서 솔팅을 하기를 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솔팅하는 그런 경우를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버블 솔트, 인서션 솔트, 쉘 솔트, 멀지 솔트는 스테이블합니다. 근데 퀵 솔트는요,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단점이죠. 퀵 솔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바의 이런 솔팅에서는 멀지 솔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Y 포인트를 가진 이런 리스트를 Y에 대해서 솔팅을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Y에 대해서 솔팅 여기 7, 7 여기 이렇게 되니까 Y에 대해서 솔팅하면은 31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42가 나오고 예, 이렇게 7, 7 여기 1, 2 이렇게 Y에 대해서 솔팅을 했죠. 예. 이게 스테이블 솔트고요. 멀지 솔트에서 이렇게 하고요. 근데 퀵 솔트일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Y에 대해서 솔팅을 하면 3, 1, 3, 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X에 대해서 솔팅을 하면요. 이 7이 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 1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 세컨더리 그러한 솔팅, 두 번째 솔팅, 세 번째 솔팅을 할 때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unstable 솔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퀵솔트는 unstable한 솔팅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네, time complexity입니다. 네, worst case를 얘기하자면요. 이 worst case는 이게 partition을 했는데 한쪽에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런 경우 한번 봤죠. 16이 피벗일 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worst case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또 그 하나만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그게 recurrence relation으로 하나를 제외하고 다시 또 솔팅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에 솔팅할 때 order of n이 걸리거든요. partition 할 때 다 비교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n-1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요. 이게 selection sort나 뭐 insertion sort와 똑같은 worst case는 이렇게 n-square, big O of n-square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파티션 했는데 하나만 솔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n-1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를 찾을 때 얼만큼 했습니까? n번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order of n 예. 시간이 걸리고 여전히 또 n-1개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요 recurrence relation 수식은 selection sort와 insertion sort와 마찬가지 공식으로 이렇게 풀면 이러한 worst case time complexity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밸런스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한번 할 때는 n이 걸리겠죠. 여기 보통 이제 big of n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sublist를 갖다가 두번 하면 되죠. 왼쪽 오른쪽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대체하면서 풀어가면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의 k of n 이게 1이 되면 n은 e의 k승이죠. k제곱인데 이것을 대체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수식을 보고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open form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closed form으로 우리가 풀어낸 겁니다. closed form으로. 그래서 average case, balanced case는 sorting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빠른 time complexity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quick sort exercise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7개 엘리멘트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숫자들은 11부터 17까지의 숫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파티션이 적게 일어나고 수압도 적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베스트 케이스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때 베스트 케이스가 생기는지, 어느 때 월스트 케이스가 생기는지 그 시퀀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하려면 우리 파티션 할 엘리멘트가 맨 뒤에 오면 좋겠죠. 처음부터 14부터 시작. 14이 가운데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7개를 늘어놨을 때. 예. 그러면서 여기 파티션을 3개, 3개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굿 스타트입니다. 워스트 케이스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한 경우를 시퀀스를 한번 여기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 파티션 펑션 컬을 몇 번이나 하는지, 그다음에 그 어레이의 리절트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컴패리전하고 수압이 몇 번이나 각각 경우 이제 파티션이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몇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케이스에서 일어나면 예, 거기에 어레이과 그다음에 여기 컴패리전 몇 번, 수압이 몇 번. 그다음에 또 월스트 케이스에도 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쪽 일어나면 여기에 어레이 모양과 그다음에 컴패리전 수압의 경우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 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예, 서머리입니다. 퀵소트. 가장 빠른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입니다. Best, Average, 그 다음에 Worst 케이스는 이렇고요. Worst 케이스는 있습니다. 이미 다 sort 된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Worst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퀵소트는 머지소트보다 좀 빠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Large 데이터셋을 다룰 때는 머지소트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